이번 순서는 초대분들의 신앙송 순서입니다. 지산주택 CEO이시자 우산 교수이시며 신앙송가이신 박희양님이 작자 미상의 사랑은 뭐길래를 이어서 울산 불개미 청소년 야구교실 단장님이시고 시인이신 이사빈 시인님께서 자작시 여자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실례다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멋진 무대입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박수 쳐야지. 저는 울산의 그 시인 암송가 중에 이단아입니다. 혹시 미투에 나를 고발하고 싶은 사람 지금 일어서 나가십시오. 신의령에 미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자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달래가 참 아름답죠.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가 벌을 미투로 고발했어요. 벌한테 지가 질린단다. 그러려니까 매화꽃도 복숭아꽃도 사과꽃도 남한테 당했다고 다 미투 고발을 했어요. 한번 보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가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느님께서 선포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시 낭송 중에 시향 너무 엄청나게 안 합니다. 박수 칠 중간에 박수도 됩니다. 과음도 질러도 됩니다. 사랑이 뭐길래 작가 미상입니다. 3번에는 제가 만들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람, 거짓적인 사람, 되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 소중한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두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은 좁은 사람, 포근한 사람은 정으로 나누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은 두 영혼이 하나 되는 사람이며 황홀한 사람은 두 육체가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박수 한 번씩. 깨끗한 사람은 부부끼리 나누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은 시간도 막 남편이 깨나 말이나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고 끈끈한 사람은 핏줄에 대한 사람이고 감격적인 사람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사람이고 깜찍한 사람은 아이와 나누는 사람이며 첫사랑 때묻지 않는 사랑이다. 가치 있는 사람은 너무 흥분하다가 중간 가버리시오. 억울한 사람은 마지못해서 나누는 사람, 비참한 사람은 굶주린 상태에서 나누는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은 받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과 나누는 사람, 값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며 더
오로지 유혹에 치우친 사랑이다. 이때 박수 한 쳐. 무모한 사람은 입자 있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고, 우울한 사람은 사랑할수록 아픔이 더해지는 사람이며, 애틋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애틋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비굴한 사랑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사랑이고, 비굴한 사랑,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사랑이고, 외로운 사랑, 짝사랑입니다. 고독한 사랑, 혼자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초한 사랑은 강제로 나누는 사랑이고, 쓰디슨 사랑은 이별하는 후에 사랑이다. 참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과 정으로 나누는 사랑이다. 여자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신뢰다. 백호 이사리. 여자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신뢰다. 여자의 답은 나이와 별개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 풋풋하고 탐스럽다는 뒷팔 전투를 때가 아니다. 가슴 가득 사랑을 품고 그 사랑에 목숨을 걸 때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품어 뜨겁게 사랑하는 정열적인 여자를 보다. 마치 한 송이 꽃처럼 황하게 피어오른 모습에 어찌 이로써 변하지 않고 베낄 수 있으랴. 이런 여자의 사랑을 받는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니 남자야, 진정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 사랑을 꿈꾸게 하라. 하면 더 깊고 깊은 사랑 속에 함께 잠들다. 여자는